그들의 향연 정반대의 색을 띠노 일그러진 이상처럼 상식 따윈 이미 지웠어 널 갖고 싶어 아니 자꾸만 담이 굳이 필요치 않아 nobody 무엇을 원하시나 아 많이 탔어요 진짜 드라마 찍느라 많이 탔어요 와우 형의 라디오 앨범을 실용자로 하게 됐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하셨어요?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가라 전우야 형은 근데 어디 가서든 잘 먹고 잘 자고 잘하는 타입이라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형은 걱정이 안 되는데 형이랑 이제 같이 생활하실 분들이 장난이고 몸 건강하게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모르겠지만 파이팅 1년 9개월 뒤에 보자 나쁜 생각들의 향연 반대의 색을 띠노 일그러진 이상처럼 상식 따윈 이미 지웠어 널 갖고 싶어 아니 자꾸만 반대편으로 할까요? 아니 이쪽으로 할까요? 몰라요 이쪽은 약간 땡 피고 싶어 날 피할 수 없거든 오직 내 세상은 왜겐 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근데 저기가 진짜 잘 나와요 제가 잘 나온 게 아니라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고생 많았다 나를 곧 전환 안 하고 똑같은 거 안녕은 영원한 헤어지는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형 갈 땐 무슨 노래 부르겠어? 형?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형 너 안 보고 가도 안 보고 가도냐고? 내가 찬이 안 보고 가잖아 찬이 지금껏 쫓아오고 있잖아 형 안 보고 갈까? 형이 나 안 보고 오면은 형이 추가고 뭐 면회고 없지 그냥 끊기지 대대하기 전까지 형 얼굴 안 볼 거야 네? 아니 저 친구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들 나의 영원히 미션 못잡아 잘라 그러는데 뭔지 아시죠? 같은 사령이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아, 8시 픽업이었는데 4시쯤 이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잠이 빨리 오겠지 이랬는데 공부를 해도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어쨌든 영어로서 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점수들이나 이런 거를 따놓으면은 저도 나중에 쓸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요? 목표 저는 8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높게 안 돼 지금도 자체 타령 와서 토잉 얘기를 하고 있어요 TMI 긁은 순간 바로 부어오르기 때문에 5분 동안 참으라고 저는 이런 건 참을 수 있죠 목이 목이 울려 저는 한 200번 울려도 안 긁을 자신 없어요 이번에 또 체인저를 위해서도 검은색 머리를 체인지했어요 처음 이제 앨범 현재 시작할 때 검은색 머리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또 마지막 머리 검은색 머리 끝내기 위해서 청각도 검은색 머리 블랙 머리 잘 어울리네 아까 기타 찍었어 이제
일단은 우리가 완전 아 김치! 자 김치찜! 향기로 가득한 밤 어서 여기 벗어나자고 Never too late 내 손 잡아 take it away 언제 너의 미소에다 멈출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이 밥을 먹고 잠들었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하이 헬로 다 좋았는데 요즘에 느끼는 건 그냥 머릿결이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지 않나 활동할 때는 당연히 머리를 만져주시니까 너무나도 멋있게 이렇게 꾸며주셔서 좋은데 스케줄 없는 날에 정말 머리 관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머릿결 좋았더라면 그냥 머리만 감아도 스타일링이 잘 될 텐데 지금 이것도 검은색이어서 머릿결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매드예요 하루하루를 또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눈만 감으면 다 어디서든 잘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보이죠. 준이 형이 준이 형이 목이 태치제예요. 저희 안 물려요. 오형인가? 저도 오형인데 준이만 물려요. 그래요? 네. 레전드다 레전드. 그러니까 왜 저만 물까요? 선물 하나 물렸어? 네 어른 물. 치즈 있으시대. 네. 오기랑이랑 같이 가져야 돼. 저는 잘 안 물려요. 제 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목이. 트위스 옷은 정말 아름답지만 그만큼. 벌레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. 지금 벌써 이렇게 준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벌레들이 준이한테 붙는 거예요. 네 마리나 붙어가지고 벌로 붙여주고 그렇지 않아. 준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 조그만 애들이 준이를 물어뜯겠지. 리더 벌칙. 벨트만 봐주시면 돼요. 빠르게 끝냈습니다. 좀 내일 미술에는 내일 머리 자르고 이제 긴 머리는 많이 보여줬으니까 자르세요. 강순. 우리가 숨만 보자. 하나, 하나, 둘, 셋.
헛까지 내는 거. 아, 진짜. 아니, 아니. 분이 안 된다니까.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? 말라도 그러니까. 오, 예. 거의. 군대 가면 2년 동안 세트 안 돼. 하나, 둘, 셋. 오, 이쁘다. 손 돌리게 할 것 같아. 아이고 전쟁 또 보내냐고. 이걸 김현 이야기가 이 카메라 찍었으면 너무 엄청났는데? 아니 그 뒤로 돌리기가 더 웃겼어요. 끝! 우와! 와, 네 여태까지 에이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멤버들의 각자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편패했어요. 체인지업 자기 촬영이 끝났습니다. 와. 이상하다 자켓 촬영을 야외에서 하니까 그것도 그건데 또 태민이 형 가기 전 마지막 자켓 촬영이라 그러는데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잠시 동안은 이제 또 다섯 명이 이제 낼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룻밤이면 아는 거지? 야는 2만만 개 하룻밤 갔다 오면 너가 하룻밤 갔다 오면 되니까 2만 우리 그럼 40대 때 하는 거야?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켓 촬영을 잘 마무리 지었는데 팬분들이 뭐 이렇게 이거를 보고 계실 때면은 세윤 형이 네,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, 다음에 또 웃으면서 만날 날을 기다려주세요. 웃음의 안녕이라는 노래가 있잖아.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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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와우. 네 안녕하세요 사이스입니다. 사이스 지켜볼 거야. 끝난 거죠?